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병원입니다. 미래연구란 미래에 대한 연구죠. 쉽게 풀면 지금부터 앞에 있는 모든 걸 의미를 하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관련된 정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의미를 뽑아내고 바람직한 미래를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어떤 일을 해야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국가적으로는 뭐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한다든지 외국과 관계를 좋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게 바로 미래 비전을 달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미래의 기본적인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기, 미래를 만들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래 연구에 관련된 상황이 아까 국가적으로는 경제사회적 어떤 전환기에 있다든지 디지털이나 지속가능성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미중 패권 갈등이 결국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나오는 충돌이잖아요. 지난 70년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든지 뭔가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이 미래 연구 작업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런 일들은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미래 연구가 많아지는 경우가 보통 경기가 가장 최저점이든지 상황이 아주 나쁠 때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래 연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존 나이스비치나 아니면 넥펜토플러 같은 분들이 아마 스스로는 미래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트렌드 파인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래에 관련된 정보를 세상에 뿌리고 누군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원하는 미래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마치 조선시대처럼 노비로 태어나서 끝까지 노비로 있다면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노비가 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성은 학문적인 전문성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포함하는 다학자적, 융합적 접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다양한 미래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 의사결정자, 전문가, 예술가, 국민이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만 이게 저희가 바람직한 미래, 원하는 미래가 되겠죠. 이게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연구기관이어서 저는 정책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부의 역할이죠. 저희가 미래 연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정책 결정이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다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시민사회, 외국까지 포함한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제도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실은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남들이 주어진 떡보다 제가 만든 떡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열심히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정부에서 너무 단기적인 사안에만 매몰된다면 모두 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상징성에 더해서 아까 실행성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래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의 특성이 과학, 기술, 그다음 혁신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1993년하고 98년에 국가 차원의 미래기술 예측 조사를 했고요. 2008년에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매년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1년에 미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아시다시피 인류사회의 변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전쟁, 최근에 들어서서 뭐 미중 패권 경쟁마저도 실은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떤 기술들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뀔 수 있을까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 미래 기술에 관련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미래 과학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의 미래 연구 내용은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전망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외교까지 전반적인 파급 효과를 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서 미래 얘기하시는 분의 반틈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강의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즉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증시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가 지수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미래 트렌드, 뭐 중장기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섯 권 정도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읽으시면 아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슈가 계속 갈까? 언제 꺾일까? 언제 다른 방향으로 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미래 연구는 학문 분야 쪽에서는 사회 변동 이론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건 역사책을 조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자연과학에 관련된 건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실은 내일 해가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사람에 관련된 건 예측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인사이트를 얻냐면 역사에서 얻습니다. 지난 6000년간 우리 인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래 100년을 알려면 과거 200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하고 사회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학은 사회 변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연구고, 심리학을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의사결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려면 심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래 연구가 왜 중요하면서도 실은 잘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주의라고 그러죠. 단기성과주의라고 그래서 단기성과에 대한 혜택이 장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역량의 부족입니다. 이 역량의 부족은 의사결정 집단뿐만 아니고 실은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얘기고요.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는 훈련, 문제 이면에 있는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는 크리티컬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고방식,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전부 다 지금 교육 훈련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는데 저희가 되게 약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발전 과정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압축 성장의 실은 지름길로 온 케이스거든요. 여전히 한국 사회를 저는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일단 식민지 트라우마, 한국전쟁, 독재의 기억들, 민주주의를 쟁취한 기억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있어서 일단 장기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화 경제적인 한계가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 극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당연히 중요성이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20시간 있었는데 160조 풀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게 사우디 비전 2030이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본 어떤 비전 작업이었고 거기에 따라 네옴시티라든지 다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면 2050년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미래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 중장기 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국가 당연히 다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뭐 중미, 뭐 남미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건가가 실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상황이 10년간 계속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 바꾸려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10년 전인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한 거죠. 원하는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